뭐 세상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딱 생각이 들면 절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보사 수지 청정계하야 청정한 계를 널리 수지하게 한다. 청정한 계율 경계해야 할 거 지켜야 할 것을 능히 수지하게 해서 발심원정 무사돈이라 발심해서 마음을 발해가지고서 무사도 정득하기를 원하나니라 무사도 스승 없이 얻는 도 그 말입니다. 무사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화엄경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화엄경은 조금 옆에서 조연 역할만 하지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 마음 자체에서 깨우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게 무사도야. 스승 없이 얻는 도. 또 무사지라고도 해요. 스승 없이 얻는 지혜. 그 지혜도 전부 내 속에서 나오고 어떤 높은 도도 내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이니 뭐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보조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나 진짜는 내 속에 그 씨앗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득하기를 원함이냐. 그 광명은 뜨거운 열기를 제하는 그 광명은 어떻게 해서 얻었는고 하니 구원인 중생 수지게 하여 중생들에게 구원하고 인도해서 계를 가지기를 계를 수지하게 해서 십선업도 실청정하며 십선업도 열 가지 선한 업의 길이 다 청정하게 한다. 그래 이제 그 십선은 십악을 반대로 하면 십선입니다. 따로 십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도 음망 주 그다음에 뭐 탐진치 또 기어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망어를 한다든지 비단결 같은 말을 한다든지 두 가지 말을 한다든지 악한 말을 한다든지 하는 거 이걸 처음 반대로 바꾸는 거야. 반대로 바꾸는 거. 그게 이제 열 가지 선한 업도입니다. 그것이 다 청정해서 중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령 향발 보리심일세.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리심에 향하게 할세. 선한 일 한다고 그게 꼭 보리심만은 아니야. 보리심은 좀 더 차원이 다른 높은 차원의 마음이라.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그게 이제 보리심이거든요. 시고덕성 차광명이라 그 보리심까지 바라게 해서 광명을 얻게 됐다. 우방광명명 이념이니 또 이제 보시지게 그 다음에 인역이죠. 그래서 인자가 들어갔습니다.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인엄. 왜 이제 장엄할 엄자가 있는고 하면은 인용을 잘 하면요 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뭐 크게 화장 안 해도 그 사람에게서 덕이 풍기고 얼굴이 예, 그 참 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만 참지를 못하면은 그만 아주 흉측스러워집니다. 아무리 잘난 양귀비 얼굴도 아주 흉측스러워져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엄자가 따라다닌 거야. 장엄. 잘 참으면 장엄이 되는 거라. 속에야 뭐 불불 끓든지 말든지 간에 겉으로는 그래도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면은 그런 대로 그게 장엄이 되는 거죠. 차관 가고 지내자하야 지내 화내는 사람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야. 이 이놈이라고 하는 광명은 화내는 사람, 성내는 사람을 깨닫게 한다. 영피 재진 이 아만하야 저 사람으로 하여금 진을 제하고 분노하는 마음 진심을 제거하고 아만을 떠나게 해서 진심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우월하다 잘났다 지가 옳다라고 하는 이 아만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암환을 떠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상락, 인욕, 유화법이나 인욕하고 욕됨을 참고 유화한 아주 부드러운 법을 항상 즐겨 하느니라. 이 저기 환에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뭐 큰 전쟁도 전부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요. 분노, 화 때문에 큰 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수천 수만 명을 죽이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참 분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저기 저 하와이에 미군 그 배를 갖다가 폭격하면은 그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의회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겠어요? 그 화가 큰 생태 같은 젊은 해군들 그날 아주 편안하게 잘 있는 휴일이었잖아요. 그것도 그러고 있는 휴일에 아무 경고도 없이 전쟁도 경고하거든요. 내가 너희 쳐들어갈 거다. 준비해. 이렇게 하고 전쟁한다고요. 되게 미리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 한마디 없이 그렇게 사정 없이 그렇게 수천 명을 갖다가 수장을 시켜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원자 폭탄을 갖다가 쇠를 막 던져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보복한다고 그렇게 이제 또 몇 배로 갖다 보복해버리잖아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하고 두 곳에다가 터뜨렸는데 내가 나가사키 그게 히로시마는 못 가봤는데 나가사키에는 가봤어. 그 사람들은 또 기념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 광경들을 전부 사진 뭐 또 시계가 이제 녹아가지고 있는 시계 어떻게 해도 주워가지고 그런 시계들 이제 주워가지고 놓고 사람들도 처참한 모습도 나도 그게 교훈으로 삼는 거야. 그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러이러한 보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처참하게 죽었다. 수만 명이 순식간에 이렇게 죽어버렸다. 그걸 이제 교훈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건 참 그 아주 그 좋은 일이에요. 그런 거 우리나라는 막 보기 싫다고 싹 없애버리잖아요. 없애버려. 교훈으로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 그 전쟁들도 전부 이거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화엄경 그 80권 속에 한 권 보현행품이라는 게 있어. 제일 끝에는 보현행원품이고 중간에는 보현행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보현행품은 이 그 화내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보살이 그 화를 내면 백만 가지 장애를 불러일으킨다. 그랬어요. 백만 가지 장애를 불러일으킨다. 그럼 쭉 설명해놨어. 쭉 설명해놨어. 나중에 그 책 받아보게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금강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 알려져 있죠. 금강산 돈도암에 홍도비구라고 하는 그 비구 스님이 금강산 돈도암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들어가지고 겨우 이제 사는데 봄날 따뜻한 봄날 이제 나와서 햇빛 쬐인다고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가만히 옆에다 놔두고 이제 앉아서 햇빛 좀 쬐이고 이제 아주 다 죽어가는 그런 그 몸으로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막 확 불어가지고 그냥 먼지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서 버리고 옷은 날려가지고 저 머리다 갖다 던져버리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홍도 비구라고 하는 스님이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난 거라 뭐가 왜 그렇게 났는가 하면은 내가 말이야 평생 그렇게 고생하면서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그 병까지 얻었는데 너무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병까지 얻었는데 도대체 도량신도 없단 말인가 도량신이 나를 좀 지켜주면은
아이 바람도 좀 덜 불게 하고 먼지도 좀 덜 일어나게 하고 옷도 그렇게 휘몰아 가지고 쫙 나갔다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 아니냐. 도대체 이게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 신장이 있나 없나 하고 막 그냥 혼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화를 많이 내니까 뱀이 돼버렸어. 그 과보로 즉석에 뱀이 된 거야. 그래 큰 구렁이가 돼가지고 그 돈도함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그 객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돈도함에 들렸어. 돈도함에 들렸어. 돈도함에 들렸는데 큰 구렁이가 나오더니 예. 보니까 이제 뭐 스님이 전생에 그 화 한번 크게 내서 저게 됐으니까 근본적으로 악한 구렁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왠지 친근감이 가는 거야, 이 구렁이인데. 그래, 가만히 구렁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부엌에 가가지고 그 재에다가 이렇게 물을, 몸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재를 찍어가지고는 이제 마당에다가 글을 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수행을 잘 했는데, 이렇게 나를 도량신이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 병든 몸을 말이야 사정없이 그렇게 바람이 휘몰아쳐가지고 막 먼지를 뒤집어쓰고 옷을 갖다 저기 내팽개치고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화를 참지 못해서 화를 버럭 냈더니 일기 진심 수사하신 한번 진심을 일으켰더니 뱀의 몸을 받았다. 그 구절 하나만 알면 돼요. 일기 진심 수사신. 예. 일기 진심 참 그 저 성멸 진짜 여기 진짜 있네. 예. 진예자 하는 진짜 일기 진심 수사신. 진심을 한번 일으켰는데 뱀의 몸을 받았다. 이 사람이 살면서 진심이라는 문제가 참 큰 문제야. 그 틱낙한 스님도 화를 다스리는 책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고요. 화에 대한 책이 많아요. 그래, 그, 그런 글을 쭉 이제 개성이 길어요. 그런 글을 써가지고 이제, 그 벽에다가 제발 이걸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종에다 적어가지고 벽에다가 써붙이고 곳곳에다가 좀 알려가지고 뒷사람을 좀 경계하십시오. 내 한 몸 이렇게 됐지만은, 결코 진심을 내면은 나같이 이렇게 뱀의 몸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바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일기 진심 수사신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뱀의 몸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보현 행품에 거기 이제 보살이 한번 화를 내면 백만 가지 장애가 일어난다 하는 그 글을 내가 해설하면서 그 홍도 비구 이야기를 쭉 썼어요. 거기다 이제 이야기도 다 쓰고 그 홍도 비구가 쓴 글도 전부 다 갖다 놓고 원문을 다 갖다 놨어요. 그거 한 것만 해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걸핏하면 화를 잘 내고 화 참 잘 내거든요. 그런데 예. 화는 누가 내게 하는 게 아니고 대개 누가 내게 한다 그러는데 자신이 다스리지 못해서 낸 거야, 결국은. 그건 뭐, 냉정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 네가 화 내게 했잖아. 화 내게 한다고 옆에 사람도 다 같이 화나는 건 아니야. 지만 화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큰 문제라. 그래서 화엄경에도, 그 보현 행품의 거의 반을 차지해. 그 화에 대한 이야기가. 틱낙한 스님도 그 화에 대한 화를 다스리는 책이 한 권이나 있을 정도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여기 이제 항상 그 인욕하고 유화, 유화한 법을 즐겨함이니라. 요건 이제 어떤 까닭으로 이렇게 얻게 됐는가 하면은 이런 이놈이란 인욕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광면. 중생이 포악해서 난가이니언, 중생이 포악해서 가히 참기 어렵거나. 그래, 이제 홍도 비구도 이제 마찬가지야.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먼지를 일으켰다고 못 참은 거지. 보리심고로 심부동해. 근데 거기에 보리심이 있었으면은
마음이 동하지 아니해, 아니해야 돼. 누가 포악한 사람이 나에게 포악한 짓을 하더라도 보리심을 생각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해. 상락, 칭양, 인공덕일세 항상 인욕의 공덕, 참는 공덕을 칭양하고 드날긴다 이 말이야. 참는 공덕이 좋다, 좋다 이렇게 드날리고 그거를 좋아했었어. 시고 득성 차광명이라 그런 까닭에 이러한 광명을 얻었다. 이 인욕이라고 하는 광명을 얻게 된 까닭을 밑에 두 줄은 이제 그 까닭을 이야기하고 그 광명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하는 게 위에 두 줄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참 뭐 부처님의 경전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긴 한데 또 우리가 감당하기는 또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러나 또 이러한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이걸 뛰어넘어야 할 밟고 넘어가야 할 그런 그 경계입니다. 결국은 넘어가야 할 경계예요. 또 오봉공명 용명이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이죠. 용명, 정진 그러잖아요.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정진이다. 용명이다. 차광, 가고, 나타, 자하야. 게으른 사람. 게으를라, 게으를 탓자야. 게으른 사람을 깨닫게 한단 말이야. 용명, 정진. 그 읽은 천하 문안사라고 세속에서도 많이 쓰죠. 한 가지 부지런한 부지런함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부지런함에는 그게 이겨내지 못한다. 아무리 머리 둔하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다 그게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뭐 감당이 안 됩니다. 뭐라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력. 노력이 천재지. 다른 거 없습니다. 영피상어 삼보 중에 저 사람으로 하여금 삼보 가운데, 불법성 삼보 가운데 공경, 공양, 무피렴이니라 항상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고 공양해서 피렴, 필요해 하거나 실증함이 없게 했느니라. 그렇죠. 정진하는 마음, 부지런히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약피상어 삼보 중에 만약 저 항상 삼보 가운데서 공경하고 공양해서 피렴이 없으면, 피로해 하거나 실증내염이 없으면 다 피곤해 하죠. 그리고 또 게으르죠. 실증이 나죠. 한참 신심 냈다가 또 이제 신심이 떨어지면 이제 실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신심이 증능 초출 사마경하야 너희 사마경계를 네 가지 마구니의 경계에서 뛰어나서 그랬는데 네 가지 마구니는 이 온 색수상행시 이 몸뚱이 이것이 또 마구니야. 또 번뇌만 거기서 번뇌까지 또 일어나.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또 번뇌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이 온 몸뚱이도 아니고 저 밖에서 온 마구니도 또 있어. 그래서 온마, 번뇌마, 사마, 천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가지 마구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아무리 그런 마구니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초월해가지고서 속성 무상 불불이니라 무상 불불이 가장 높고 높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빨리 일어나니라. 그렇습니다. 용맹정진 흔히 갈고 닦는 거 쉬지 않고 하는 거 그건 결국은 깨달음을 성취한다. 부처님도 뭐 정진해서 부처님이 됐지 뭐 달리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연유로 그런 그 용맹이라고 하는 그런 광명을 얻게 됐나. 구원하 중생 영진책하야 중생들에게 구원하해 구원하고 교화해가지고서 진책 나아가고 아주 채찍질을 하게 해. 항상 다그친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게 노노? 왜 사경 안 하노? 왜 사경 모이기만 하면 왜 그렇게 잡담만 많이 하고 그렇게 말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뭐 구원만 쌓지 뭐 좋은 말 어디 있나요? 우리 머리가 한계가 다 있어. 중생은 거기서 한계 있는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뭐 좋은 말이 있을 까닭이 뭐 있어? 빤한데 구정물에서 나오는 게 구정물 뿐이지 뭐 뭐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입을 닫고 살아야 돼. 가능하면. 그래서 중생들을 권하해서 책진하게 한다. 진책하게 한다. 나아가게 하고 경책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자꾸 하고 남의 말 자꾸 하면은 아 우리가 이러지 말고 염불이라도 하자. 뭐 글이라도 한 번 더 쓰자. 사경이라도 한 자 더 하자.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한다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 남의 말 많이 하면 자꾸 재미가 있어가지고 뭐 하루에 뭐 2만 단을 해야 된다 어쩐다 그것도 맞는 말도 아니야. 한마디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아요. 상근 공양 어삼보하여 항상 부지런히 삼보에게 공양해서 법용 멸시 전수호 일세 법이 멸하고자 할 때, 불법이 없어지고자 할 때, 오로지 수호해. 오로지 수호해서 해설세 시고 득성 차광명이라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광명을 얻게 됐다. 그 광덕 스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고 현대 포교의 아주 선구자이신 스님인데 이 스님은 불광법회를 열고 거기다가 이제 특별한 법회를 또 하나 했어요. 그게 호법법회라, 호법법회. 보호할 호자 불법이라는 법자. 법을 보호한다. 불법을 보호하는 법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회비를 한 푼도 사중에 쓰지 않고 그 거기서 모여든 호법법회에서 모인 그 회비는 전부 법을 선양하고 법을 보호하는 데 썼다 합니다. 지금도 호법부패가 불광사에는 있어요. 호법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호법운동이라 그래 그걸 호법운동. 지금 근래 이제 광덕스님 법문이 다시 이제 많이 빛을 발하고 TV에서 많이 방영이 되는데 들어보면은 호법부패가 여러 번 나와요. 호법부패 법을 보호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법용멸시 전수호라. 수호 이 호자 이 호자하고 법법자에서 호법입니다. 법을 수호한다. 법이 없어지고자 할 때 지금 뭐 부처님 열반하신 지가 벌써 2600년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불법이 숫자는 불교의 명패를 걸고 나도 불교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정법은 별로 없어. 정법은 그게 법이 소멸하고자 하는 징조라. 그게 법이 소멸하고자 하는 거야. 불법 간판만 걸어놓고 정법을 안 하면은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소용없잖아요. 그게 그 우리가 정법을 아는 사람들은 정법을 선양하려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법용 멸시에 법이 멸하고자 할 때 오로지 잘 수호해서 시고 덕성 차광명이라 이 광명을 용명이라고 하는 그런 광명을 얻었다. 정진, 용명정진하는 그런 광명을 얻었다. 우방광명명 적정이라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적정이다. 보세직의 인욕 정진 선정, 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혜가 되고 적정이다. 적정은 이제 조용한 거니까 고요한 거니까 차광 능각 난이자 하야 이 광명은 능이 난이자 생각이 어지러운 사람 생각 어지러운 사람들 많죠. 현대인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난이자 생각 의지로 아주 산란한 사람들을 능히 깨닫게 해서 연기 원리 탐해치하여 그러하여금 탐해치 탐욕과 성내고 어리석음 탐진치는 똑같습니다. 탐해치를 멀리 떠나게 해서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을 착 가라앉히면 저절로
중생의 탐진치는 잦아들게 돼 있거든요. 심불동요 이정정이니라 마음이 동요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안정되나니라. 바르게 다 안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적정이라고 하는 광명이 하는 일입니다. 그건 어째서 그렇게 그런 광명을 얻게 되는가 하면 사일체 악지식의 일체 악한 지식. 세상에 악지식 많아요. 손해보게 하는, 시간 손해보게 하고 내 자성을 손해보게 하고 복을 손해보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지식입니다. 드러나게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악지식의 무의담설 자겸행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 예. 그리고 자겸행, 물들고 뒤섞이고 물든 행을 사리하고 그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도반이 악재식이에요. 전부 무의담설. 좋은 말이네.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 한 시간 두 시간 떠들고 나서 남는 한 마디도 없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야기 덜 했다고 전화로 할게 하고 두 시간 만나서 이야기해놓고 덜한 거야. 또 전화로 또 한 시간쯤 떠들고는 아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만나서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 내가 안 받을 뻔해. 다 알아. 무의담설 하느라고 그래요. 의미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했던 소리 말에다 또 말을 붙이고 무의담설. 참 입이 편리하기도 하지만은 편리한 만치 손해도 많이 가져와요. 손해도 많이 가져와. 그리고 저기 송남 스님은 10년간 무언을 해버렸잖아. 10년간 무언을 해버려, 무언을 하니까, 그 다음에 말이 서툴어가지고 말 배우느라고 한참 애를 먹었어요. 그런 스님도 있어요. 지금 저기, 아주 큰 스님으로 계시죠. 무의담설 자유행하고, 그런 것들을 참 멀리 여의고 그런 사람들이 악지식입니다. 찬탄 선정 아란냐일세. 선정과 아란냐를 찬탄했을세. 아란냐는 적정행, 고요하네. 우리 그런 소리 하느니 가만히 있자 그만. 속으로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그 화두를 들든지 좀 가만히 앉아있자.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가만히 있지는 못한다. 1분도 가만히 못 있는다. 뭔 소리라도 꺼내서 해야 돼. 뭐 정치 이야기 했다가 뭐 문화 이야기 했다가 영화 이야기 했다가 뭐 스님들 이야기 했다가 뭐 주변에 있던 이야기 자꾸 꺼내가지고 적정 아란냐를 찬탄했을세. 시고 덕성 차공명이라 이런 까닭에 이 광명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육바라들 중에 마지막에 지혜 우방광명 명해음 그랬어요. 지혜 해자 장엄할 음자. 지혜로서 장엄하다 하는 그런 광명이죠. 차광가고 우미자 하야 우미자 어리석고 미혹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지혜의 반대가 우미죠. 지혜의 반대가 우미입니다. 우미에서 연기 정제 해 연기하야 그러하여금 증제 제자는 진리 제자입니다. 진리를 증득해서 연기를 이해하게 한다. 연기 불교에 숱한 그런 그 교훈이 있고 숱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한마디를 선택하려면 연기 인과 인연 전부 이 연기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인연 속이 인연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인연으로 인해서 소멸한다. 연기 연멸이에요. 이건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사리불존자도 이 말 한마디에 부처님 제자가 됐잖아요. 본래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이 말 한마디에 마성이라고 하는 스님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교양 있어 보이냐?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고 그분에게서 공부한다.
그럼 그분은 뭘 가르치더냐. 난 초보자라서 말 못한다 그래. 뺐어요 한번.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한마디는 일러줄 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자꾸 저러니까 그래 내가 한마디만 일러주겠다. 그래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아불 대사문 상자계시서 모든 존재는 전부 인연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모든 것은 전부 인연으로 소멸한다. 우리 부처님 큰 사모님께서는 항상 이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신다. 많은 말씀 가운데서 제일 이 말씀을 연기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다. 그 이치만 알면 성공한 인생이다 말이야. 그걸 해 연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 이치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전부 연기. 연기의 이치입니다.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 그 인연의 도리 잘 알아요. 요즘 사람들은 농사를 잘 안 지어가지고 안 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인연의 도리를 몰라. 거기에는 농사 일은 뭐 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은 인연을 조금 더 어길 수도 없고 어기면 당장에 탈이 나버려. 절대 인연을 어기면 안 돼.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사도 똑같은데 자연에 대한 어떤 인연의 도리는 어느 정도 파악하는데 인생사에 대해서는 또 욕심이 개재되어 버리니까 그걸 이제 어긴다고요. 재근 지혜 실통달인이라 모든 근과 근이 재근이 아니비설신이가 지혜로서 다 통달함이니라. 양능 정제해 연기하여 만약 능이 진리를 증득해서 연기를 이해해서 진리를 증득하고 연기를 이해해서 정제해 연기가 뜻은 같습니다. 재근지혜 실통달이면 모든 근이 아니 비서신이 육근이 지혜로워서 다 통달할 것 같으면은 즉득 1등 삼매법 하여 곧 1등 삼매법을 얻는다. 태양이라고 하는 일과 등불이라고 하는 등과 그 삼매법이라 태양도 이렇게 밝고 태양이 넘어가면 등불이라도 켜가지고 밝히는 거죠. 그 현상은 빛이 있어야 뭐 이렇게 분별도 하고 길도 갈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 일리니 해니 등불이니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비유로 든 말이죠. 그게 1등 삼매법. 그럼 뭐 그 속에 다 포함됐죠. 그래서 지혜 광명으로 성불관이라 지혜 광명으로 불가를 일어나니라. 결국은 뭐 사업의 성공도 지혜 광명이 있어야 성공하고 또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도 지혜 광명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고 성불하는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습니다. 성불과 불가를 이루는 것도 지혜 광명으로 불가를 이룬다. 모든 게 지혜가 바탕이 됩니다. 지혜가 바탕이 돼요. 그건 이제 이 밝은 빛을 생각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급기 개능사하고 여기 이제 보시를 또 이야기를 했네요. 나라와 재물과 그리고 자기까지 다 능히 보시하고 위 보리고 구정법하여 보리를 깨달음을 위한 까닭에 정법을 구해서 바른 법을 구해가지고서 문의 전근 위 중설일세 듣고 나서는 온전히 오로지 부지런히 대중들을 위해서 설명했을세. 시고 덕성 차광명이라 이런 까닭에 이러한 광명을 얻었다. 그래요. 해음이라고 하는 이 광명에 대해서 그 얻게 된 인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시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결국 깨달음 하나로 매진해서 정법을 구하게 됐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면 뭐 알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깨달음 하나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법을 구했고
우리가 그것을 또 듣고는 부지런히 부지런히 대중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그것을 또 펴고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삶이 광명스러워진다. 그 삶이 빛나고 광명스러워진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좋겠죠. 제일 뭐 우리에게 와 닿을 겁니다. 그 가운데 제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 호법, 법을 보호하는 거, 법을 아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법공양을 한 끊임 없이 하는 것은 법을 조금이라도 보호하자고 하는 법을 아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법이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 아끼지 않고 사정 없이 합니다. 사정 없이. 여기 저 전번에 그 가야 불교 뭐 그 문화재 한다고 김해서 하려고 했다가 팜프렛까지 다 찍었어요. 저기 와 있는데 다 찍어가지고 날짜까지 다 하고 시간도 다 했는데 뭐 AI 그 조류 그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만 취소가 됐어. 행사가 취소돼서 다 해놓고 그래서 전부 그걸 거기에 실어가려고 하는 책이 전부 여기 이 밑에 복공양실에 가득 와 있어 지금 도로 갖다 놔가지고 또 저 밑에도 갖다 놓고 여기도 가득이 실어다 놨어요. 또 그렇게 복을 짓고 싶어도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못 짓네. 그거 봐요. 그 복 짓고 싶을 때 딱 치워버려야 돼, 얼른. 그 떼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 어찌하여 그게 또 와가지고는 그게 이제, 그게 와가지고 그렇게 저 모처럼 그 부스까지 뭐 한 3평, 4평쯤 되는 부스까지도 마련했다는데, 거기에 가득 한 추럭 채워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게 기회를 놓치게 됐네요. 그래, 이제 뭐든지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됐다 할 때 딱 그 때를 잡아야지, 그거 놓쳐버리면은 쉽게 또 그런 때가 안 와요. 저게 이제 뭐 가을에 한다 하지만 기약 없어요, 지금. 금년에 할지 안 할지 기약이 없어. 일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세상사가 그렇게. 전번에 내가 그거 한다고 뭐 박수까지 치고 그랬잖아요. 참 좋았지, 그때까지는. 근데 국가에서 뭐 그것 때문에, 조류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호법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연기, 연기의 이치. 그건 참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 가운데 정말 아주 위대하고 우수한 법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도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 그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그런 그 가르침이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합니다.